예예. 예. 우리 고모님 그 먼저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고모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해찬 상인 고모님 감사합니다. 고모님께서 활동하시고 독재 항거했던 시절만큼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행복한 투쟁, 즐거운 투쟁 열심히 해서 2024년 총선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모님을 배웅해 주시고요. 모두 그 다시 문을 닫아 주시고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출입문을 닫아 주십시오.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출입문을 닫아 주십시오. 예. 예, 곧바로 2부 집단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토크는 우리 정봉주 교육연수 원장님의 사회로 진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분의 논객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역시 충남 우리 당원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요, 한 90%는 다 집에 갔어요. 지금은 90%가 남아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10% 우리 당원분들도 온라인으로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방송은 데일리 민주, 민주당 공식 유튜버죠. 그리고 데일리 민주와 정봉주 TV, 그리고 새날로 공식적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분들께도 함께 하시는 당원분들께도 한 2,000명 정도도 보고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앉기 전에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복기양 충남 도당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예, 인사하세요. 예.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아까 인사말을 해서요. 예. 다른 분들 말씀할 기회를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그리고 문진석 전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 모처럼 또 이렇게 그동안 저도 굉장히 우울하고 좀 위축돼서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문진석 의원님 요쪽에 계신 분들이 친척분들이신가 봐요. 자, 그리고 당에서 한 20년 넘게 활동하셨죠? 당직자로 오래 활동하시다가 지난번에 여성위원장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위원장은 낙선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시 도전해서 국회에 들어갈 것을 기약하는 정춘생 민주연구원 수석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햇살 같은 정치를 하고 싶은 정춘생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찬 대표님 말씀 감명 깊게 들으셨죠? 예, 이게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한 6, 7번째 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민주당 행사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본인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즐기시는 것 같아. 내용이 나날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오늘 고생하신 이해찬 대표님께 당의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주제를 이제 우린 충남에다 좀 집중을 해서 25대 3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복귀한 충남 도당위원장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어떻게 이길 건지. 큰일 나시오.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 적은 표 차이. 아산 갑 지역인데요. 아산을은 이제 저쪽 KTX역에 있는 신도시 지역이고, 아산 갑은 이제 구도심인데, 564표 차이로 졌어요. 564표. 564표. 예, 564표. 많이 졌으면, 아이고, 많이 부족했구나, 그랬을 텐데, 564표 차이는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 저의 패배가 그저 뭐 개인 복귀왕의 패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산에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국회의원과 단체장까지 모두가 다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대표가 돼서 일을 하는 그 시대를 제가 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충남의 6대 5가 아닌 7대 5를 7대 4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고 결국은 200석을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데 제가 일조를 해서 정말 반성하면서 복귀왕의 당선이 23대 3? 23대 3. 5. 23대 5죠. 25대 3이었어요, 아까 근데. 25대 3. 우리는, 어쨌거나 우린 충남만 해서 6대 5가 아니라 7대 4. 8대 3, 9대 2.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아까 떨어졌던 나수열 선배님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공주 부여청양의 박수연 선배님하고 근데 이렇게만 되면 남은 분들이 서운하잖아요. 예. 그래서 11대 빵을 만드는 게 우리가 200석으로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경 위원장님, 근데 이제 진짜 오늘 이해찬 대표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이재명 대표가 59만 표를 득표를 했고, 윤석열이 67만, 그러니까 8만 표 차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총선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찍은 59만이 다 나오면 우린 이긴다. 67만 중에 제가 보기엔 10만원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찍었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찍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겠습니까? 한 10만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67만 했으니까 10만이 안 나오면 57만. 우리는 59만이 그대로 나오면 표차는 2만이지만 지역별로 550표로 떨어진 복귀왕은 또 이제 한 500표로 이기고 좀 더 이겨야지. 좀 더 이겨요? 아니 좀 아슬아슬하게 이겨야지 열받아 쟤들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59만이 다 나오면 된다. 그리고 저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냅둬도 놔둬도 지들이 자부심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누가 거기다 찍습니까? 수산물 수입하라는데 누가 찍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59만 명을 아까 진실, 성실, 절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당위원장이면은 전국도 봐야 되지만 이 지역에서 28명의 국회의원들을 진짜 이제 당선된 분들은 19분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나머지 떨어진 분들을 어떻게 실제 당선으로 끌고 갈지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제일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고 오늘 오셨는데 정말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난 이기겠다. 우선 이제 세종, 대전, 충북은 이제 논외로 하고 충남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아까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이죠? 교육
교육하고 아니 우리 17대 때 국회의원을 같이 했다가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렇죠? 교육하고 봉주영하고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안 나서. 아, 참고로 제가 형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총선, 대선 대략 한 투표율이 10% 정도씩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 10% 정도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서 떨어지느냐. 윤석열 찍은 분들이 정말 손가락 자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금 뭐 대놓고 하십니다. 저녁 때 술자리나 뭐 소주 한잔 마시는 자리나 이런 데서 보면 대략 한 60대 초반에 이분들이 정말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표가 바뀌거나 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시거나 그래서 대략 한 대선에 비해서 10% 정도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더 가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반드시 우리가 경고를 하고 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충남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59만 명 플러스 알파가 투표장에 나오면 복귀왕은 당연히 만당으로 이길 것이고 만표요? 바둑에서 만방이다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게임도 안 되게 이긴다. 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난번 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났던 곳이 이제 공주부여의 박수현 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앞에 제 옆에 노소열 나소열 위원장님 이런 정도는 저는 충분히 당선권으로 접근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저 서산 태안 이번에 지역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지역위원장이 새로 된 조한기 위원장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쪽은 아까 예를 들었던 문석호 변호사 재선을 한 문석호 의원이 당선될 정도로 충남의 민주당 세가 약할 때도 민주당이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역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면 거기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 남았습니까? 홍성 예산 한 군데 남은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면 10대 0까지는, 10대 1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마지막 11대 0이 되려면 홍성 예산, 우리 이제 그 도청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이 유권자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정부 산하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내려오게 되면 더 많은 인구 유권자 지형이 변할 텐데 그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해서 홍성 예산에 홍성 예산이 가능성 있네 라는 희망을 주면 나머지 10개는 든든하게 지켜줄 거고 한 군데 빠졌네요. 당진은 오기구 의원이 재선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3선까지는 지역에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어기구의 아성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10대 1은 이미 가능하고 그 10대 1을 확정지어서 11대 0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홍성 예산 내포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끄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충남도당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월 초에도 내부 지형조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당비로 그 지형조사도 하고 또 FGI라 그래서 각 우리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될지 이런 스케줄들을 그 내년 올 예비 후보 등록하는 시점과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내년 4월 10일까지 도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행정적, 정무적 지원을 빠짐없이 빼곡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말이 너무 길었죠. 예, 정치인들은 한번
말을 시켜놓으면 설국열차 탄 것 같아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복경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주셨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19명의 의원의 4명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한 23명 그리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지역도 홍성에서는 홍성 얘기하니까 제가 무척 친근감이 있어요. 저 홍성에서 1년 살았습니다. 예, 홍성 교도소에서요. 이명박하고 싸우다 홍성 가서 1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문준석 위원장님 오늘 뭐 놀러 오셨어요? 아니 전략기획위원장 할 때 얼굴이 무척 안 좋았어요. 저하고 맨날 봤거든요. 근데 전략기획위원장 그만두고 얼굴이 폈어요. 네. 아, 혼자만 행복해지신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너무 바쁘고 예. 또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예. 좀 힘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복경원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이 득표한 게 48%입니다. 현재 평균 35%로 보면 일단 13%가 날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게 저쪽에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그 민주당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돈봉투라든지 무슨 총체적 남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민주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계속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은 제가 판단하건데요.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부추겨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이다. 무능한 정당이다.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당에 그동안 검찰의 정치 탄압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있을 거다. 예. 총선 치르기 전까지.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정치인들도 사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흠을 잡으려면 분명히 흠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당에서는 정말 신속하고도 뭔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또는 실제로 뭔가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론의 공격에 그냥 휩쓸려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최근에 상황들이 좀 그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떠나면서 밖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명확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예. 그 원칙 속에서 지금은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일비일비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뭔가 정말 원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은 국민들이 더 신뢰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당이 좀 질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수박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내부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부안해동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무척 열성적인 다음 분들이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속상한 게 뭐냐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고 국힘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고 자꾸만 우리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총을 쏘는 의원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당원들이 그분들한테 왜 총을 쏩니까? 그러면서 좀 항의 문자를 하게 되면 문자 폭탄이라고 또 뭐라 그러고. 근데 당원들은 속이 터지는 거거든요. 왜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쪽에서 압수수색 330번 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방류한다 그럴 때는 침묵하고 있고 이러다가 벼랑간에 당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에 얘기하면 그때 무슨 잔치가 열린 것처럼 판을 벌리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또 공격하면 또 언론에 아마 대서 아 그래서 지혜를 친명과 비명으로 예, 싸움 붙인다고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갯다리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층 또는 수박 이런 논쟁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를 언론에 나와서 하시는 의원들 보면 좀 한가롭고 뭔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솔직히 말하면요. 예. 그거밖에 할 얘기 없습니까 지금?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누구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슈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좀 우리가 약간 언론에서 문매를 막고 있지만 이런 이슈 흐름들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조용해지니까 언론에서 좀 조용해졌잖아요 최근에 코인 사건이 좀 조용해지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런 뭐 강성 지지층이니 갯다리니 이런 논쟁하면서 또 내분을 예. 내부의 분열을 뭔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겠지만 밖에서 보는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는 왜 쓸데없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예. 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한가롭고 한심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더 윤석열 폭정으로부터 지켜낼 것인가 이런 논쟁을 좀 내부에서 강하게 치열하게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 당원들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들이 우리 내부에 총질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의원들이 비공개 의총일 때 거기서 충분히 싸웠으면 좋겠어. 다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언론에서 좀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이 실세 아닙니까? 실세. 아니 문진석 의원이 뭐라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의총에 가서 우리가 우리끼리 문제 있는 건 비공개 의총 때 충분히 얘기하자.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걸 언론에 가서는 좀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제해 달라. 그 얘기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보면요. 제가 예, 해주시게.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뭐, 그 얘기 충분히 하겠지만.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보수 언론에서 요구하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 그게 우리 의원들이 냉큼냉큼 받는 것 같아요. 거기 너무 가면 안 되죠. 저는 인터뷰 요청이 와도 저는 안 하거든요. 이놈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뻔하게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를 하는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그러면서 언론의 노출도를 높이면서 본인의 선거를 좀 치르는, 본선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닌가 이런 예.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그런 의원들이 있어서 정말 같은 당의 의원들끼리 의원이지만 정말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당원분들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원들 자제하고 제가 공격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또 다른 논쟁 논란과 예. 또 다른 당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내년 선거에서요, 충남에서 이기면요, 진짜 200석 갑니다. 그런데 내부 총질러들이 많으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문진석 실세, 문진석 의원께서 좀 잘 조정해서 정말 우리끼리 비공개로 싸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는 토론인데. 근데 언론에다가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공개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 다 나가요. 나가요. 예, 좀 약간 애국이 돼서.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제 의총 예. 내용들이 약간 하지 않는 얘기를 붙여서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예. 김용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리는구나. 또 예. 그런 느낌도 좀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찰단 보고 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 후보한테 질 때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뻐요. 아, 예. 그 졌던 그 선거 때 2012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2년 예. 선거 마치고 나서 이제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정비할 때 그때 이제 김한길 씨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뭐 흐름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때 우리 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내부 반성도 필요합니다. 대선에 관심을 안 두고 향후 당권에 관심을 뒀던 분들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패배한 원인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어떻게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김한길 당시 후보가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럴 수 있어? 시장이 그렇게 잘 알아? 하면서 저랑 한 그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0분 제가 그럼 당원인데 왜 모릅니까? 그랬죠. 이렇게 이야 복귀왕 쓰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똑같네요. 니나 잘하세요. 결국은 그 양반 마지막 행보가 어땠습니까? 지금 저쪽 가 있어요. 당과 국힘에. 당원들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을 배신했잖아요. 저는 지금 자기 지역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극단적으로 검찰과 우리가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나쁜 소리 하면 혹시 본선에서 불리할까봐 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본선에서 조금 더 유리할까봐 이런 분들이요. 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그것이 유리할지 모르나 결국은 우리 역사의 진보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우리 당내 화합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울 보면서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표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조금 생각이 달라갖고 가끔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동지죠? 그 동지가 밉다고 언론에 나와서 우리 당원들을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또 일부 언론에서 아이고 이기는 민주당 하는데 집안 싸움하고 있네 이렇게 기사 나갈까 봐 요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정춘생 부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식찰단이 아니라 후쿠시마 유람단이죠. 이틀 갔다 왔습니다. 조사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주는 것을 그냥 설명을 듣고 오고요. 아까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충분히 설명을 잘 할 거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은 다른 질문들이 나와요. 장관들에게 뭘 질문하냐면 수산물 수입 2019년에 그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완전히 폐쇄해서 수산물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재개할 겁니까? 그럼 우리 시찰단이 갔을 때 유람단이 갔을 때 거기다가 대고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사능 폐기물 방류도 문제지만요 방사능 그거 문제가 없다라고 방류를 우리가 허용을 하면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가 없는 데서 나오는 수산물은 왜 수입을 금지하지? 바로 이어서 수산물 수입하라고 요구가 나올 겁니까? 나올 겁니다. 이거 3040 맘카페 다 흔들어 놓습니다. 엄마들 마음을 다 흔들어 놔요. 수산업자들, 일식집 하는 사람들 다 난리 납니다.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잘 싸워야죠. 제가 그러니까 시장님도 하셨고 국회의원 경험도 하셨던 경험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5년 당 생활을 했거든요. 당직자로서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2015년도 문재인 당대표 이정골 원내대표 때 그때도 얼마나 당내 갈등 대립이 심했습니까? 그때 제가 원내 의사구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적을 분열시키고 우리 내부의 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 적을 분열시켰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모든 법을 박근혜 정부는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감들이 다 대부분 우리 야당 출신이었어요. 근데 유아교육법을 고쳐서, 유아교육법 못 고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누리과정 예산도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시행령 고쳐서 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도 불법 조직이다. 이것도 시행령 고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제가 원내 의석점 처음에 되고 나서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데 이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걸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위의 의견을 거치고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쪽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유승민이었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주장에. 저는 한 4, 5시간 그때 협상에 배석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말의 주장이 너무 타당하고 오히려 세월호 특조의 독립 문제만 굉장히 그게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늦게 끌었지 합리적인 주장이다 그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큰 파장을 일으킬지 감히 저도 생각을 못했고 유승민도 생각을 못했고 이정보 원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합의가 되고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는 소위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냈죠. 그때부터 유승민과 박근혜는 완전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적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당내에서는 대립 갈등이 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또 단결시켰던 계기가 뭐였냐? 우리 그 기억나시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그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실무자인 저였습니다. 그거를 이종걸 원내대표 설득시켜서 했고 했는데 처음에 의총 가서 이거 해보자 했더니 의원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제 와서 뭐 하다가 되겠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손을 번쩍 들어서 나 해보겠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광진 의원이었어요. 아시나요? 근데 한 분 손을 드니까 은수 의원도 손 들고 정청래 의원이 손 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광진 의원님이 5시간을 끌어주신 거예요. 근데 뭐 12시간까지가 막 그랬죠. 그때부터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 지지 전화를 해오고 국회 전화가 원내 의사 행정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국회 방송국이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청을 엄청 신청해서 줄을 서서 했었고 의원님들도 이게 인기를 끄니까 나도 하겠다. 그게 엄청난 그 인기를 끌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적전을 분열하고 당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뭐냐?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에서 저쪽 당에서 아무리 변호를 해도 지역에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저쪽 당도. 반대를 속으로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명운동 우리가 당대표가 제안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이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것이 적전을 우리가 분열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결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문준석 의원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거의 뭐 7월로 기정사실화되고 일단 강력하게 반대하던 대만이 돌아섰어요. 뭐가 문제 없다고 얘기했고, 대만은 이제 중국과 그 군사 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 오염수 방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갖고 치고 들어올 거고, 독도 고유 영토에 대해서는 지금 말도 못 하는 정보고, 근데 윤여준 장관이, 이제 그분이, 우리도 2012년에는 도왔지만, 국힘에 있던 과거에 이명박 그 2007년에 이명박을 도왔던 장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척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데 오늘 인터뷰를 봤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척 민감한데 윤석열 정부가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만 행간의 뜻은 이거로 총선에 지고 윤석열 정부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단히 깊은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 국힘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총선이 있는데 후쿠시마 예. 수산물을 어떻게 수입 개방을
허용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오염수 문제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굉장히 뇌관이 될 거다. 윤석열 정부를 어쩌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85%가 지금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 주변, 후쿠시마 현 주변의 그 일본 주민들도 7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이 사실은 IAEA 기준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65일 다 수산물을 먹습니다. 예. 하다못해 생선 안 먹으면 된장찌개에다도 멸치 다시를 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인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365일 먹는데 그 미량의 방사선 그 어떤 방사선이 그 핵종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게 축적이 되는 그 방사성 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적된 방사성 원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다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수산업자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다 망하게 될 거고 수산업 관련한 중소상공인들도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 어긋나는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객관적 현상은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아까 방금 우리 정춘생 부위원장은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수산물 문제도 있지만 또 소금 문제가 있어요. 소금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서명운동 좀 약하고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도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중앙당에서 서명운동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까요? 전에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서명운동을 좀 준비해보자.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정치보다 정치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중앙당에서 오늘부터 이제 서명운동 돌입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지역위원장들 뭐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말 발 벗고 나와서서 팔 걷어다 붙이고 서명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 국민들이 원하면, 거리에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규탄 집회도 아마 기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전략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얘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좀 단결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남 이기기 위해서 지금 큰 이슈만 얘기하는데 충남 도민들이 별 큰 이슈가 아닌 게 아니라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특히 이 사람 무슨 충청도 하고 가깝고 뭐 공주 얘기하고 그러면서 충청도에 뭐 특별한 무언가 혜택을 줄 것 같더니 충남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예? 네, 뭐 충남의 아들이다고 하는데 사실 표만 받고 먹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권에 공약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병원에 야산 분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코로나 때 이제 우한 교민들을 임시 이렇게 그 수용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이 아산에 있어요. 경찰대학교와 경찰연수원이 거기 다 있어서 그곳에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여기에 경찰병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그때부터 해서 행정적으로 이미 진행이 다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공약도 아닌 될 일을 그냥 한 겁니다. 우리 충남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서산에 군공항이 있어요. 군공항을 민항기가 뜰 수 있는 서산 민항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걸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사를 해보니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BC라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그 효용, 베네핏. 이게 충분히 1 이상 나온다라고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비용이요. 불과 530억? 우리가 이제 예타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5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공식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됐어요, 일이. 그래서 현재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좀 해보면, 가덕도 부산에 있는 신공항, 이거 예타 면제 사업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남에 있는 그 무안공항,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이게 약 8조가 들어가요. 8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것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부산 가덕도 얘기했고 대구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군위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비용이 12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국비를 넣을 수 있게끔 다 했어요. 그런데 530억밖에 안 들어가는 이 사업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한 200억 정도 더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더라 라고 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비용을 더 늘려서 조사를 하니까 일이 조금 빠지게 나오죠. 그렇게 무산시킵니다. 이게 홀대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충청에서 원하는 사업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8조도 아니고 12조도 아니고 불과 530억 예산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예. 이것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분노와 자존심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문 의원님. 네, 그것도 이제. 뒤통수 지대로 맞았네요. 예, 우리 충남 홀대, 충청 홀대론이 하루아침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신데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대구 신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이런 거 다 법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조치를 합니다. 예. 법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 충청도는 530억 정도 예산 정말 이제 세 발이 피죠. 예.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예타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는데 뭐 그 좋은 정도로 우리 충청도는 별로 대우로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 이게 우리 충청도, 우리 충남 도민들이 좀 이거는 분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 충남 도민들은 선비들이라 양반이라.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방에 공항이 많아서 적자가 우려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공항들은 왜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예. 저는 이러한 것이 서산 대안에서 저는 다음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서산 대안에 우리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정치장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71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우호 의석수까지 하게 되면 183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국을 교육하면서 다녀보니까 안성의 지역위원장 현재 윤종근이죠. 그분도 가보니까 우리가 이길 지역이에요. 평택도 이길 지역이에요. 김현정. 인천, 미추홀구, 남영희 지역도 이길 지역이에요. 어렵지만 이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단 171석에서 한 3석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럼 174석 됐죠? 그럼 지금 충남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19대 9인데 여기 한 23대 최소한 23대 5로 가요. 근데 아까 이해찬 대표님도 그렇고 복귀양 위원장님도 그렇고 25대 3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여기는 뭐 한 27대 1로 가보죠. 근데 미니멈으로 가서 최소 수준으로 가서 23대 5로 가도 여기서 4석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럼 178석이에요. 이렇게 살금살금 전국적으로 가다 보면 적어도 지금보다 150, 지금보다 나은 의석이 올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윤석열이 심각한 공황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일 잘해야 될 게 누구냐면 당원입니다. 의원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소중한 당원님들께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총선을 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부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우리가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무기가 아까 우리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권력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굳이 안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많은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봉주TV, 새날, 뉴스타파 여기서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시고 싸우시고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저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집시법 대응도 저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그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집회와 시위를 제외하지 않으면 제2의 촛불혁명? 나타난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똑바로 싸우도록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부 충남의 미래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분들이 델리민주, 정봉주TV 그리고 새날 패밀리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충남 아닙니다. 요거 끝나고요. 좀 급하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충청도인데 너무 급하게 가시면 안 되잖아. 이거 끝나고 방송은 끝내고 아닙니다. 예. 저기요, 잠깐만요. 협조해 주세요. 예,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돕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귀양 충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실세 문진석 의원님. 핸드폰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핸드폰 압수합니다. 그리고 정춘생 연수원 수석 부위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방송은 이곳으로 마치고요. 그걸 방송이 끝.